TV 토론회에서 저마다의 정책을 내세우며 토론을 벌였습니다. 후보들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당선 시 1억 원 지급 공약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.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등 8명이 참석해 저마다 톡톡 튀는 발언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. 허경영 후보는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이 군소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두 달 전에 이미 5.7%, 5.6%에 도달했던 사람으로 언론에 새 삼자구도 하면서 오르내린 사람입니다. 어떻게 국가헌법기관이 언론,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대통령 뭐 군소부 토론회 저를 내보냅니까? 당선 시 1억 원 지급 공약을 내건 허 후보는 토론회 중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줬다는 혁대를 꺼내들며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제가 대통령이 되면 도둑놈들 확실하고 철저히 잡겠습니다. 저 허경영만이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서 우선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. 저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겐 전혀 부담 없는 돈으로 두 달 안에 18세 이상에게 1억 원씩 지급하겠습니다. 그 돈으로 빚도 갚고 가정을 살리십시오. 또한 4달 평생 동안 1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. 골문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힘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 국가혁명당.